네, 스타와 정치,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요. 자, 올해 내년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다양한 방송인, 연예인, 배우, 스타들이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채비가 보입니다. 그런데 공통점 중에 하나가요. 한번 당선은 가능한데 두번 이상 당선 참 어렵다네요. 그래도 연예인들의 총선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래도 정치 드라마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씨름 천하장사 출신의 이만기 씨가 공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21일이었는데요. 본인이 기자회견 열고 계시는 모습 보시죠?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이날 밝혔고요. 예비 후보 등록도 마쳤습니다. 김해의 지역에 출마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경남 고성에서도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만기 예비 후보가 갔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와 이만기 예비 후보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만기 앞으로 나와봐. 여러분, 요 이만기 천하장사 아시죠? 박수 한번 치죠. 이만기는 지금까지 이름은 천하장사고 뭐 대학교 교수였는데 지금부터 공식 이름이 김해 가비가 어디가? 김해을의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뭐 화법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이만기 이리 와봐. 이거 뭐 어떠세요? 정치는 비슷해요. 근데 네. 김무성 대표가 전화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뭐였냐니까 당 대표인 나한테 이만기가 전화 한통안 하더라. 그만큼 네. 나는 이른바 당 공천권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우수한 인물 들러서 그야말로 그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하고 호흡 맞는 사람을 알아서 당협위원장 되고 했기 때문에 네. 이만기가 당협위원장 되고 나한테 감사 전화 한통안 하더라라고 자기 뭐랄까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만기 당협위원장을 좀 활용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 자, 뭐 과거 프로필까지 소개하고 네.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자, 야권에서도 한명 최근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입당한 작곡가가 있죠. 네. 3040의 감성을 아주 네. 자극할 만큼 좋은 명곡들을 냈던 작곡가 김영석 씨, 바로 저 사진 속의 주인공인데요. 네. 박진영 씨의 너의 뒤에서라던가 임창정 씨의 그때 또다시라는 그 유명한 네.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새정치연합에 입당을 했고요. 네. 이미 2012년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당시 대표의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네. 선거 로고송 사람이 웃는다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어느 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 김영석 씨가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보이는데요. 3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대표를 위한 로고송 만들었던 작곡가 김영석 씨도 입당했다는 거 봤고요. 이 밖에 여러 가지 배우들, 여러분의 배우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죠. 네. 정준호 씨, 뭐 네. 송혜교 씨 같이 뭐 국민의 대표 배우 사랑받는 탤런트 이두 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정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충남 예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마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송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삼둥이 아빠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송도에서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사진 속의 주인공 또 모래시계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탤런트 박상원 씨도 상당히 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조만간 비례대표로 혹시 국민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기성을 고백합니다. 기호 1번 김일성 후보 아들 송혜교입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악수를 좀 많이 하고 다니니까 제가 별명이 정 의원이에요. 네.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아이고 정 의원 오셨냐고. 근데 초선 의원들은 저를 한참 선배로 보시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 번은 하거든요.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한번 국회의원 하는데 두번 이상 하는 분들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러네요. 글쎄 이제 이런 거죠. 보면 대부분 네. 그 정치에 그 눈독을 들이는 네. 정치권에 이렇게 저 눈을 갖다 들이는 그 연예인들 또 예술가들이 보면 그쪽 방면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갖다가 하고 싶겠죠. 하지만은 네.
저는 쭉 정치판에서 보았을 때는 네. 그런 분들을 갖다 정치판에서는 좀 네. 뭐랄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일회용으로 좀 써먹고 마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예전에도 보면은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예전에 1992년입니다만 네. 정주영 대통령 후보 나왔습니다. 몇 명 안 모입니다. 강부자 나왔습니다. 최불암 나왔습니다. 벌떼같이 몰립니다 사람이. 네. 아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특히 뭐 한창 유명했던 14대 총선 때는 네. 13대 한번 출마했다가 실패했던 이순재 선생님이 다시 중랑에 재도전합니다. 네. 그때 그냥 이순재 후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발의 아버지 이순재 후보 하는 순간 네. 거짓말 조금 못해서 중랑구에 있는 모든 아줌마들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때 같은 경우는 김영삼 후보가 다니면 사람이 별로 안 모여요. 그런데 네. 대발의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유명, 많이 알려져 있는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유명인을 갖다 조금 이용해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용해 먹고 한 4년 쓰고 어떻게 보면 참 버리다시피 버리는데 문제는 최고의 경제에 있던 탑스타들이 그렇게 4년 정치권에 슬쩍 때를 묻히고 오면 옛날 영화를 절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주일 선생, 이제 코미디언 이주일 씨, 정주일이라는 본명으로 이제 출발했었는데, 정치권을 떠나면서, 나보다 정치가 더 웃기더라, 이런 말을 해서. 코미디 잘 배우고 간다고 그랬죠. 그랬죠. 실제 보면은 정주일 씨 같은 경우 아픔도 많았고, 정주일 의원. 네. 14대 때입니다만은.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말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덕화 씨도요, 내가 출마한 것 때문에 방송을 7년 정도 쉬었다. 낙선 이후에, 나한테 일을 안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정한용 의원도 한번 의원하셨죠. 네, 했죠. 하셨는데 막상 4년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은 신용불량자 타이틀밖에 없더라. 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사실 DJ 쪽에 갔다가 나중에 2000년에는 또 당을 옮깁니다. 네. 아픔이 있죠. 네.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네, MBA에서 나중에 결국은 장관을 했거든요. 장관도 한 3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장수 장관이. 왜냐하니까 네. MB가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략 모든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게 되는 게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에 네. MB분으로 나오는 네. 젊은 패기 만만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당시 유인천 씨였거든요. 그래서 네. MB하고 유인천 씨하고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세종재단인가요? 세종문화회관 네. 그쪽에 뭐 자리도 마련해주고 결국 장관으로 등용하는데 공통적으로 이덕화 씨 이야기대로 막상 내가 탑스타였지만 네. 탑스타로서 그 진을 다 뺏기고 네. 막상 갔다 오니까 그다음부터 방송사에서 너 또 얼굴 알리고 또 나가려고 네. 일 안 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출마까지 이어질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한 번 성공한 것 이후에는 다른 얘기는 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공통점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